거죠 이게? 이거는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살리려고 여기다 수납장을 만들었죠. 아 열려요. 오! 이렇게 수납장을 여기가 여기는 논물 안 났거든요 집에. 네. 여기는 논물 안 났거든요 집에. 네. 봐봐 농이 없으니까 되게 심플하잖아. 네. 그 밑에 다 있고. 여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호텔 리셉션처럼 딱 들어오면 그런 느낌으로 쇼파도 띄웠어요. 그래서 쭉 일자로 하면 그냥 집 같다. 호텔 로비. 로비. 여기는? 여기는 방. 방이에요. 그때도 네. 1년 전에 왔을 때도 내가 올라가면 무너질까 봐 해서 들어왔는데 괜찮지? 안 무너져요. 아, 호텔 같지 않아요, 진짜? 호텔인 네. 것 같아요. 또 이게 막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. 이렇게 무슨 텐트 친 것처럼, 오두막처럼. 네. 예. 이게 누워있으면 엄청 아늑해요, 다락방처럼. 응, 침대 누워있어. 어머, 어머. 무슨. 무슨 오두막에 있는 느낌. 응, 맞아. 다락방. 아니, 왜 서로가 서로를 찍어. 그래도 찍으려고 노력한 점이 가상이에요. 열심히 했어요. 네. 가장 가까이 간 카메라맨. 열심히 했죠, 우리 박서방이. 네. 네. 그리고 여기 다 보여. 맞아. 그래서 여기서 딱 날씨를 보고 이렇게 빨리 타타타 내려가는 거야. 진재영 씨가 집을 저렇게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으니까 좋은 점은 불필요한 물건 안 산대요. 아~ 불필요한 물건이 오면 이 집의 제 느낌을 해치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사게 되더래. 자연스럽게 미니멀 라이프가 네. 절제하게 되는구나. 저쪽 방은? 아, 여기서 보는 저쪽 방. 여기서는 저 방은 손님 방. 여기 혹시 친구들이나. 아, 반대편에 손님 방 있어요? 아, 그 반대쪽에? 저런 거 항상. 와~ 대박이다. 어? 아, 반대편에 손님 방이야? 네. 너 나가기 싫어. 안 나가면 안 돼? 재영이가 나가. 작년에 와서 집 팔면. 나한테 팔면 안 돼? 이 집 팔면 안 돼? 아,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아, 재영이 집은 다시 와도 이쁘네. 그대로 그냥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